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산정호수인 이시쿨 호수를 찾아 카라콜로 향합니다. 카라콜은 키르기스탄 동부에 위치한 작은 도시입니다. 중국과 경계를 이루는 텐샨과 이시쿨 호수를 찾는 여행자라면 들르는 곳이기도 한데요. 이시쿨은 해발 1609m 고지대에 있는 산정호수로 제주도의 3배가 넘는 가히 바다와 같은 호수입니다. 바이칼 호수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잔잔하지만 지진 해일로 5m가 넘는 파도가 주변 마을을 덮칠 때도 있었습니다. 기원전 2세기 이시쿨 호수가 범람하면서 사라진 도시가 있었습니다. 1950년대 전설로만 존재하던 잃어버린 도시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요. 잃어버린 도시를 찾아갑니다. 연안에 가까워질수록 땅이 더욱 질어집니다. 사샤도 긴장한 눈치인데요.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퀴가 진흙에 빠져서 앞으로도 뒤로도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이대로라면 잃어버린 도시는 물론이고 돌아갈 수 있을지도 걱정입니다. 육지에 서 있지만 망망대해에 떠 있는 기분입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막 히스테리를 부리지 않고 그냥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다 해결될 거니까요. 열심히 한번 해봐야죠. 될 때까지. 사샤, 그럼 나름하리나다? 니네 이름이 진짜? 예? 네. 예, 저주님. 니 쯔야다? 레스토마 그래야다, 마가진. 예. 최악의 경우 여기서 캠핑을 하겠다는 각오로 심기일전해봅니다. 차가 조금씩 뒤로 빠지는데요. 성공입니다. 아닌 척했지만 10년 감소했습니다. 차를 안전한 곳에 주차해놓고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я не знаю, здесь дорога осторожно. Если мы пройдем не через ваше, если мы походим немножко. То есть вот это большое озеро, мы с той стороны будем. Так, да? Да. По кругу озера, да? Да. 지금 이쪽으로는 못 가니까 이렇게 호수 둘러가지고 가는 걸로 좀 할게요. 1km 더 가야 될 것 같은데. 사라진 도시를 만나는 일이 어딜 쉬울까만은 정말 험난하네요. 수몰 범위는 상당히 넓지만 수몰된 지역이 깊지 않아서 맑은 날이면 육안으로 흔적이 보이기도 한다는데 오늘은 날도 많이 흐립니다. 아, 란시나. 좋아봤죠. Вот оно начинается, то есть оно медленно спускается, но глубина здесь хорошая, наверное, метра наверное, 4. Угу. Вот на метрах 4. Угу. Вот этот вот город и есть. А, уже видно, да? Да. 고지가 눈앞까지 왔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전부 다 이제 물로 돼 있어 가지고 더 이상은 못 갈 것 같네요. 현재 20군데 정도에서 유물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도자기라든가 금속 제품들, 동물의 뿔로 만든 수공예품 등이 다수 출토되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기원전 2세기 무렵 텐샨을 지배했던 우순족의 도시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눈이 쌓인 부분 옆으로 검은색을 띠고 있는 곳이 유적지라고 합니다.
만년설을 이고 있는 텐샹과 파란 이시쿠르 호수가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이곳에서는 배를 타고 이시쿠르 호수를 돌아볼 수 있는데요. 이시쿠르는 키르기즈어로 따뜻한 호수라는 뜻입니다. 물이 따뜻해서라기보다는 한겨울에도 물이 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호수에 비해서 염도가 높기 때문인데요. 이시쿠르 남부 지역은 사해처럼 수영하지 않고도 몸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30년째 철코나타에서 유람선을 운전했다는 에브게니 선장입니다. 일단 가라운 이제 스포칼리 나베르나 나무노가 시엠디스 지모보다 시엠디스 지모보다 뭐이라베스니키 자세히 보니 여기저기 세월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아, 그냥 허리 굽히기가 귀찮으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발로 하신대요. 호수에 관한 전설이 하나 있는데요. 옛날에 당나귀 귀를 가진 임금이 있었는데 임금의 이발사가 우물에 대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다음날 우물이 넘쳐 호수가 됐다는데요. 우리와 비슷한 전설이 있다니 재미있습니다. 실제로는 텐샨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모여 호수를 이룬다고 하네요. 에브게니 씨가 호수 중간에 배를 세우더니 구명조끼를 꺼냅니다. Вот теперь мы остановились. Можете попробовать искупаться. Какая температура воды?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у нас. 제가 수영을 준비하는 사이 선장 에브게니 씨가 컵에 호수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마실 수 있을 만큼 깨끗하다고 합니다. 얼지 않아 따뜻해 보이지만 아직은 차가운 호수인데요. 눈은 꼭 감고 뛰어내렸습니다. 저를 따라 기사인 막심 씨도 뛰어내렸는데요. 제주를 부리며 두 번 연속 다이빙 성공. 10점 만점에 10점! 남자가 봐도 멋있습니다. 저 들어갔을 때 발이 어는 줄 알았어요. 아, 너무 좋다. 굿. 정말 춥기는 한데 지기 싫은 마음이 다 앞섭니다. 차가운 호수물에 정신이 반짝 듭니다. 선장이 얘기하길 올해 이시쿠르 호수에서 수영한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저랍니다. 기분 좋습니다. 키르기스탄은 이시쿠르 호수를 비롯해 송쿨 등 산정 호수만 1900개가 넘습니다. 중앙아시아의 많은 강이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물이 풍부한 곳에서는 다양한 삶의 풍경이 가능합니다. 자연이 키우는 강인한 생명의 땅, 키르기스탄입니다. And I packed my bags as night. Slept like an hour with the chips on my mind. 흘려내리는 이 생명의 젖줄을 먹고 사는데 I need you to defrost and heat up my soul. I wanna get off the plane, get off the ground, get off the train and get some sun. I just wanna get some sun. I wanna get on the plane, get off the ground, get off the plane and get some sun. I just wanna get some sun.
Cause everything I do is always technicolor with you. And I know that you got my back. Don't you know